이런 거를 파악하는데 이 다섯 가지 프레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5 프레임을 얘기합니다. 개념을. 레벨은 아까 수준이라고 얘기했죠. 일단 퍼드런스는 사상은, 그리고 라인은 요즘 얘기한 발달 라인, 그리고 스테이츠는 이제 상태인데요. 상태는 조금 얘기할 게 많은데 이거 좀 일단은 깨어있는 상태, 지금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잠자는 상태. 잠자는 상태와 그 깨어있는 상태의 중간, 꿈꾸는 상태. 크게 이렇게 세 가지의 상태가 있다는 거죠. 잠자는 상태는 우리 키프님. 네. 그 캐네버 그 동영상. 네. 그거 다들 보셨나 모르겠네요.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네, 델타파 나오는. 네. 네. 그 깊은 잠자는 상태에서 델타파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꿈꾸는 상태에서는 이제 델타파 나오고, 의식 상태에서는 어떻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 개의 상태에 따라서 다 다른데, 중요한 거는 어느 상태에서든 변성의식 상태에 또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 수준이 항상 높아야만 이렇게 이 영적인 상태의 영역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상태에서든 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모판 장사하던 그 아줌마가 기도하다 딱 꽂힌 거예요. 그 분명히 쳤거든요, 위를. 근데 이걸 해석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하는 거죠. 누구나 다 변성 상태에선 예를 들어 명상을 하든 꿈에서든 위를 터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터치하고 나서 거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메시지라는 거죠. 그리고 그 터치하는 그 과정들이 잦을수록 이제 소위 이제 질량 변화, 양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임계 상황까지 올라갔을 때 비로소 이제 한 수준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자리, 같은 시간에 항상 정기적으로 수행하거나 명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 상태를 계속 쉬프트 시킬 수가 있다. 그러니까 변성 상태에 있는 동안은 자기가 그 상태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는 이제 구조화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수준을 자기의식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구조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것이 구조화되었을 때 비로소 그 수준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스테이트는 이제 이렇게 뭐 컬러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정 체험 상태 하게 되면 맛이 아까 그 프레임 다섯 가지 프레임에서 타입은 사람마다 그 발달하는 유형이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헤너가 얘기한 게 아니고요. 칼 융의 이론을 MD라는 사람하고 TI라는 사람하고 합쳐서 MBTI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 직관형, 사고형, 감각형, 감성형, 거기다가 남성형, 남성성, 여성성 해서 2x4 해가지고 8가지 유형이 나왔고요. 거기다 또 2x 해서 16가지가 나오는 건데,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발달 라인들의 성장 속도가 좀 다를 수 있다. 그 다음에 어느 측면이 더 발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유형을 알면 더 집중적으로 아니면 더 보완해서 그런 그 라인이나 성장의 유형들을 제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홀론 홀라키 개념은 캐네버가 처음 쓴 건 아니고요. 케틀러라는 사람이 이제 홀론이라는 개념, 홀라키라는 개념을 썼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존재하는 모든 것, 분자냐, 아니면은 뭐 소립자냐, 이게 어떤 물질의 사실 미시적인 단위로 해서 이제 무엇이 근본이다, 또는 뭐 아니면 뭐 과정이다, 뭐 실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모든 존재하는 것은 홀론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럼 뭐 홀론은 뭐냐? 전체이면서 부분이라, 부분이면서 전체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보면 우리 몸의 세포,
세포는 어느 한 기관의 부분이죠. 하지만 분자의 전체죠. 그렇게 이제 모든 사물들을 다 대비시켜 본다면 전체의 문자 부분이다. 요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예외 없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데 존재 방식은 혼란이다. 아까 그 근대 이전에 얘기했던 격둥지 방식으로 계속 위계가 쌓아 올라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혼란홀라키 개념은 캐밀보에서 그 사상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20가지 이제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전근대에 사는데 존재론이었지만 근대 넘어오면서 소위 존재의 유무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느냐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다의 영역에서 이제 인식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보는 눈에 따라 다르다. 물질 영역은 물질의 눈으로 보고 마음은 마음의 눈으로 보고 정신은 정신의 눈으로 봐야지 그걸 다른 눈으로 보는 데서 오해가 생기거나 잘못 보거나 왜곡이 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위계가 있고 그 위계에는 그 나름의 시스템과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눈으로 볼 때는 그것이 왜곡되고 결국은 정확한 위계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초월 영역, 관조의 영역은 관조의 눈으로 봐야 된다. 이성의 눈으로 봐야 되고 감각의 눈으로 봐야 된다. 케밀보의 위대한 점은 또 하나는 자기 논리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판적인 시각을 누군가 제시를 하는 그 비판자의 로직과 언어로 얘기를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예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선 자 이러이러한 당신들이 요구하는 과정과 개념과 논리를 썼어. 그런데 과연 내가 제시하는 것이 뭐가 틀리냐 라고 반전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기가 뭐 영어하고 옆에 수학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피타고라스 공식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사칙 연산을 배워야 되죠. 사칙 연산을 모르고 피타고라스 공식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 사칙 연산이 바로 교시라는 교훈적 지시라는 거죠. 네가 무언가를 알고자 한다면 넌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있다. 예외 없이. 예를 들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자 한다면 너는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한다. 뭐 이런 의미겠죠? 교시, 어느 종교든 과학이든 교시가 있다. 그것을 처음에 따라 해야 된다. 두 번째, 직접적 체험. 자, 거기서 제시한 교시에서 과연 너는 즉각적으로 무엇을 신청을 했고 행했느냐 그거에 대한 결과를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여기다가 물어봐야 되겠죠. 야 나 피타로스 형님보다 새로운 시각에서 어떤 도형의 원리를 내가 깨우쳤어. 그럼 그 이론을 나름대로 적어야 되겠죠. 공식화하고 피타로스보다 더 풍부한 더 깊은 거를 만들어서 만약에 이론화 했다 그러면 이걸 자기 혼자 갖고 있으면은 그게 이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수학 학회나 또는 기하학이나 뭐 어떤 그 이미 일가를 이룬 전문가 집단에게 그 이론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오케이 과정으로 보나 용어로 보나 또 어떤 그 새로운 독창성으로 보나 인정을 해줄게. 비로소 이제 이 이론이 채택이 되면 과학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임상과학자들이나 뭐 이렇게 응용과학 하시는 분들 이 부분에 굉장히 익숙해 있겠죠. 인문학 하는 사람들은 이거 못합니다. 잘. 근데 뭐 박사학위 받는 과정도 다 이런 건 다르지 않고요. 그런데 기존엔 과학의 이러한 이 인식론적 어떤 과정을 내세워서 정신형상으로 그래서 과학이 아니다
이 과정은 안 고치니까 캐리버는 너 이 과정 안 고친다. 우리도 이 과정 고친다. 예, 현상학도 과학이다. 그래서 정신과학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뭐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 붙이는 이유는 이 과정을 고치었기 때문에 다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영역에서의 경험치만 과학이 아니라 그래서 과학을 광의로 넓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까 그 I to I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물질 영역, 마음 영역, 정신 영역의 눈이 다 달라야 되는데 만약에 이 이성 영역에서도 전이성을 보고서 어? 대단한 이거는 그 능력과 에너지, 그러니까 저 전지전능한 어떤 에너지가 있네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칼 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형 무의식에 있는 에너지들을 초원 의식이라고 착각을 해서 제시를 했다. 그래서 이제 칼 융의 대표적인 오류, 상승 오류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전이성을 초이성으로 착각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PTF라고 합니다. Pre-transposition. 어쨌든 이 저 채널버가 얘기하는 몇 가지 우리 아까 그 눈을 눈높이에서 보면 어떤 범주의 오류. 그 다음에 이렇게 전과 초월을 찾기로 초 오류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상 안에서 그 말씀드렸던 거는 아까 이제 여기서는 저희가 가치 키워드만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토스, 토스 플리스 이런 거 잘 구별 못했죠. 근데 요거는 이제 요 밑에 걸로.